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며 모든 일에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주님, 물과 성령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게 하신 형제들을 위하여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 무게에 들게 하소서. 주 하나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시고 감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한 제물을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소서.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순한 전날 저녁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저희 죄인들도 거룩한
사랑하는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그 밖에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우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찬에서만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거듭나리이다. 이제 미사가 끝나고 돌아가면은
축복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서로 부활 기쁨 나누시면서 맛있는 너무 그 국물도 함께 저녁에 드시고 서로 친교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달걀 지금 축복을 했는데 부활 달걀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 달걀 하나씩 받아서 주변 이웃들에게 혹은 여러분들 뭐 가족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기쁨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어제부터 사실 9일 기도가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부활 제일 큰 축제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활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데 섬 금요일인 어제서부터 제가 지금 9일 기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신자분들 모두가 자비의 기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활하면서 첫 번째로 만난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 주일이라고 하는 부활 2주 그 9일 기도가 어제부터 들어가요. 1933년 31년 2월 22일 파우스티나 코발스키의 수녀에게 손님이 되신 우리 수녀님이죠.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특별히 이 9일 기도를 명하셨고 당시 자비를 청하면서 9일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께서 큰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자비 주님 자비 용서 청하며 이번 부활 2주 때에는 더 큰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비에게도 받쳐주시고요. 마치 금년에는 또 부활 2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지금 평신도운동으로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특강도 하면서 우리 신자들 모두가 그 운동을 우리 가슴속에 자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본격적인 의미에서 선부식을 그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성대하게 우리 교구 전체 평신도들이 진정으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내적인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면 성당 문 좌우에 희망나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평협에서 나무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각자가 나는 신앙인답게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써서 열매를 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러분들 나와서 아무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희망나무 열매로 준비하셔서 메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우리 사도단의 감격을 장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대 축제를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험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